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 저희는 7위에 왔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건물은 ETH예요. 이 ETH에서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했었어요. 많으신 분들이 7위에 오시면 린덴호프랑 올드타운만 가시는데요. 여기 유니버시티 오셔서 7위 뷰를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여기서 보는 뷰도 정말 멋있거든요. 여기는 세인트 피터스 교회고요. 보이시는 시계탑은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시계탑이에요. 저희는 지금 린덴호프에 와 있고요. 린덴호프는 7위 여행 오시는 분들이 꼭 들리시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이 린덴호프 오시면은 전체적인 7위 올드타운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교회가 그로스민스터예요. 12세기에 만들어졌고 7위의 랜드마크예요. 그리고 사랑의 부시착 드라마 오프닝에서도 이 린덴호프 찍었고 배경이 저 그로스민스터예요. 미스터고요. 이 프라우 미스터는 11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스테인리스 글라스가 유명한데 이 안에 있는 스테인리스 글라스는 샤왈이 만들었어요. 여기는 7위 오페라 하우스고요. 많으신 분들이 오페라 하우스 있는 걸 모르시는데요. 오페라 하우스는 바로 호수가 옆에 있어요.